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희 매장에는 크레가 되게 많이 있어요.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릴리 화이트 아이들, 저희 매장에 기존에 이렇게 분양을 했던 릴리 화이트를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. 그리고 새로운 아이들이 좀 많이 와가지고 그 친구들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아이, 다음으로. 자, 두 번째 아이. 전체적으로 이름에 맞게 되게 하얀 느낌입니다. 자, 마지막으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아이를 데려왔어요. 이 친구가 등이 무늬가 없이 이렇게 차 있죠. 요게 솔리드 백이라고 하는 아이인데, 되게 활발하네요. 이쁩니다. 그리고 이번에 들어온 아이들을 보여드릴게요. 네, 이렇게. 이 친구는 릴리 화이트입니다. 새로 들어온 아이예요. 그래서 저희 매장에서는 지금 바로 분양 받을 수 있지만, 이제 사이트에는 아직 안 올라간 아이예요. 그래서 빠르면은 금요일, 내일, 늦으면은 아마 주말이나 다음 주 월요일쯤에 업로드 될것 같습니다. 이 친구, 탈피 중이네요. 이 친구도 릴리 화이트고요. 지금 릴리랑 프랍이랑 카푸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왔습니다. 카푸치노. 이쁘죠? 네. 이 친구도 치노. 미안해. 아이고, 맞았어. 놀래라. 미안해, 미안해. 그리고 이제 프라푸치노. 이제 앞서 보여드린 릴리 화이트랑 이 카푸치노를 섞으면은 프라푸가 나옵니다. 100% 나오는 건 아니고요. 카푸랑 릴리랑 프랍이랑 노멀 이렇게 나와요. 이 친구 보시면은 패러독스가 있어요. 보이죠, 얼굴에. 신기하네요. 네, 되게 특이한 아이예요. 네, 아무튼간에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. 그리고 저희 주말에, 주말 토요일에 열리는 더블러스. 뱀 좋아하시는 분들 이번 주 토요일에 방문해 주시면 되게 즐거운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. 점프했어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. 감사합니다.